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순국선열과 호국영경에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2019년도 제1차 정례회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헝거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로 사망 실종된 분들과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중에는 우리 중구 구민 일명도 실종자로 포함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 수습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중구의회가 구민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새롭게 출발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의회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회의 문턱을 낮춰 구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의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주민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구민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성의 주인이 함께 화합하며 발전해가는 도시, 효문화 중심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받고 구정직무를 비롯하여 2018 회계년도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는 의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 심사는 지난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사업 목적과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학의를 위한 것으로서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기초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조정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상정된 안건들이 원활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이 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의 각종 재난재해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대전광역시 중부의회 제1차 정례회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